안녕하세요. 오산 천신당입니다. 2021년 신축년 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. 2021년도 양띠분들의 네. 총 운세와 또 나이별로 운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볼게요. 신축년과 양띠가 이제 상충살이 들었어요. 말과 언행은 항상 조심하시고 내 속내를 보이지 마시고 문서운도 있고 이사운도 있어요. 근데 이사를 하실 때는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이제 91년 신미생 이분들은 무탈하신데 이별수가 있어서 젊은 분들을 결혼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. 79년 김희생 이분들은 이동운수 문서운수가 들어오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운은 참 좋으셔요. 그리고 이제 67년 정미생 사업하시는 거, 그다음에 동업, 또 땅 매매 그런 것들은 좋은데 집은 조금 안 사시는 게 좋아요. 돈이 좀 금전운이 나갈 수가 있는 운수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 한 번 더 하시고 집을 사시든가 하셔야 되고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조금 괜찮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시면 지금 이제 67세 을미생분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? 55년 을미생 이분들은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병원 같은 데 가서 좀 이렇게 자주 검사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되고 재물은 들어오되 나가는 또 운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금전 같은 거 투기 같은 거 안 하셔야 돼요. 근데 바람기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별수 그러니까 우환 같은 게 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자제를 하시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정 불화 생기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. 양띠분들 지금 55세 분이랑 67세 분들은 네. 바람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. 신축년에는. 예, 올해는 이별수가 좀 있어요. 생각을 많이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돈과 집과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로 눈을 많이 돌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이 양띠분들 네. 영상을 보실 텐데 꼭 집어서 네. 바람 피지 마세요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바람 안 됩니다. 가정 중요합니다. 지금까지 양띠 운세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양띠들이요. 네. 성격이 좋기는 한데 고집이 세거든요. 내가 또 좀 잘났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시고